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쁜 토크 돌아왔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서울 가서 서울 지역 리더 아기들이랑 소통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에 내려왔어요. 그 아가들이 서울 맘 세션이 취소됐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 모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몇몇 아가들만 보고, 서울 지역 지난번에 3천 매였죠? 그래서 보고 이제 소통하고 내려오면서, 아, 제가 이제 서울 갔더니 정말 여러분, 그 미움의 애고가 너무나 미움인데 그 미움이 좀 결이 다른 미움이야. 여러분, 미움이 미워! 이럴 때 미움이 아니에요. 미움은 여러분 가만히 봐. 나의 어떤 이익을 취할 때 미움이야. 나의 이익을 취한 다음은 내가 100만큼 일을 했을 때 100만큼을 받을 거예요. 이거는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죠. 정당한 데까지. 예를 들어 농사져서 거기서 나오는 그 쌀을 갖고 우리 가족 먹고 남은 거 팔고 뭐 이런 거는 미움이 아니에요. 어떤 게 미움이냐면 나는 일만큼 노력을 하고 100만큼 받겠어. 나는 누구 좀돈 많은 사람 좀 권력자 옆에 업혀서 나는 요만큼 일하고 막 이만큼 대접받겠어. 뺏는 마음이죠. 그 뺏는 마음은 그 뺏는 마음 중에서도 그냥 내놔! 하고 그냥 자기 강자로 확 뺏는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당하게 예를 들어 경매 같은 데서 내가 돈을 딱 내고서 얼마 불렀어. 100만 원! 딱 불러서 딱 받았어. 그러면 그거 뺏는 마음이 아니야. 뺏는 마음을 쓰지만 정당한 마음이에요. 뺏는 마음은 뭐예요? 뒤에서 교묘히 내 권한이 아닌데 권력자 등에 업혀서 우리 뭐, 어? 아버지의 팔촌이 뭐, 뭐야, 뭐, 어디 뭐 해. 그러니까 은근히 그 사람을 빌어서 청탁을 해서 이렇게 얻는다든가. 이럴 때 그게 진정한 미움이에요. 열등이 약자가 몰래 뺏으려고 할 때. 미움은 절대 안 받으면서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뺏으려고 할 때. 그게 미움이에요. 그래서 혜라 엄마가 미움 쓰잖아요. 너 잘못했지? 어? 잘했어, 잘못했어. 미워! 이렇게 써요. 그렇죠? 이럴 때 미움 아니야.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런 대가나 사심이 없거든. 내가 그 사람을 혼내줘서 얻을 게 없거든요. 오히려 미움만 받지. 잘못하면. 그쵸? 근데 왜 혼내? 그 사람을 위해서 혼나는 거잖아. 자기 마음 못 보고 미운 짓 해서 세상에 미움받고 이 조직이 전부 엉망이 될까봐 혼내는 거라 그건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이야.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혼내주는 거 있죠? 그건 사랑이야. 왜 공부 안 했어? 이럴 때 사랑이야. 그런데 아이들이 미움이라고 느끼는 건 언제 느끼냐? 아이들이 잘못한 걸 꼬투리 잡아서 자기 감정풀이할 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똑같이 너왜 숙제 안 했어? 숙제! 이렇게 얘기해도 미움일 수가 있고 미움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걔 앞날이 걱정돼서 이거 공부 안 하면 큰일 나지. 속상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땐 사랑이야. 아기가 그걸 알고 조금 미안해하면서 해. 근데 내중 가만히 있다가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했어. 그래서 기분이 나빠. 짜증이 났어. 화풀이할 때를 찾아. 그래서 너 오늘 숙제했어 안 했어 하면서 그냥 할 때, 그거 미움이에요. 내 올라온 이 약자의 마음, 남편한테 시컷 나가고 나서 이걸 풀 데가 없으니까 나보다 약한 약자한테 풀었어. 미움이죠. 그래서 미움은 내 이익을 취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어요. 아무런 내 이익이 없어. 그러니까 목적성이 없을 때는 다 사랑이에요. 미움을 쓸 때조차도. 목적성이 없어. 심지어 이제 뭐내 감정의 화풀이 대상 이것도 목적이에요. 내 미움을 풀어내서 내가 좀 시원하려고 막 남을 괴롭히고 막 괴롭히면서 즐거움 얻으려고 이런 게 없어. 오히려 내가 이걸 하면 힘들어. 짜증나고. 목적과 의도성이 없을 때는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이야. 그 상대를 위해서 할 때는 어떤 미움도 그렇죠? 근데 진정한 미움이 뭐냐면 이기심. 절대 손해 안 보고 뭘 가지려는 마음. 그것도 정당하지 않은 거. 내가 10이라는 능력이 있는데 100을 갖고 싶어 할 때. 그게 미움이에요. 진정한 미움이죠. 뺏는 마음. 내 실지, 내 분수를 모르고 뺏는 마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받으려는 그 마음이 미움이고 수치인 거예요. 왜? 왜 인정받으려고 할까요? 실제 내 능력이 10이면 10 정도 인정받으면 될걸 100으로 인정받으려고 해, 자꾸. 그 이유가 뭐죠? 100으로 인정받아서 더 많이 받으려고. 실제 내 역량보다 더 나를 높게 평가하는 애구들은 다 그거예요. 남들한테 나 이렇게 잘하거든. 이거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잘한 게난더 많이 받아야 되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큰 미움은 권력이라고 할수 있죠. 권력.
그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권력 옆에 있다가는 나방이 불에 뛰어들어서 불나방이 되는 거예요. 권력 옆에 있다가는 타 죽는 거지. 그래서 권력을 다룰 때 가장 그 미움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다뤄야 되는 거야. 사실은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너무 순진했던 거죠. 그 권력을 다루기에는 너무 그냥 순진한 여자였던 거예요. 그 애고가 쓰는 마음을 알아야 돼. 그 최순실 아기가 나한테 접근했을 때는 그냥 순진하게 날 사랑해서? 그렇게만 보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일국의 대통령이 되면 권력자인데. 내 권력을 이용해서 반드시 뭘 한다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내가 보기에는 되게 순진한 분이에요. 오랫동안 그 아버지 밑에서 곱게 영부인이 아니, 영예로다가 이렇게 다 떠받들고, 그냥 이렇게 살아서 순수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의지는 강하고, 뭐 이렇지만 순수해. 여자 수치도 심하고. 그래서 사랑받고 보호받고 싶은 마음이 큰데,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곁을 내준 거야. 내 가족만 아니면 되겠지 하고. 권력의 그 속성을 모르는 거야. 권력에는 반드시 미움과 권모술수 암투가 자리하고 있어. 권모술수 암투는 왜 합니까? 아무 목적 없이 합니까? 뭘 뺏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 뺏으려는 열등이들이 꼬이게 돼 있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그런 사람들이 다 꼬이게 돼 있어요. 암투를 벌이고, 나를 이용해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보호하지 않고, 내가 그 권력에서 떨어졌을 땐 나를 가차없이 버리고. 그런 존재들이 꼬여요. 그래서 나를 이용하고, 뒤에서 딴짓을 하는 거지. 앞에와 뒤가 다른데, 그걸 제대로 꿰뚫어보지 못하는 거죠. 그 순진성. 그 뭐죠? 그 미움을 버리는 마음이야. 청렴 결백하고 순수해야 돼. 그러면서 그 권력이나 그런 권모술수의 암투를 미워하면서 그 마음을 인정 안 하고 버릴 때 그것도 미움의 애고예요. 인정해줘야 되거든. 권력의 속성인 그 미움을. 미움을 인정 안 하는 것도 또 미움이야. 그런 의미로 보면 저는 그런 미움이죠. 그런 권력이나 뭐 권모술수나 그런 뺏는 마음에 대한 미움에 대해서 미워하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 이번에 그걸 알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순진한 거와 순수한 건 다르죠. 순진한 건뭘 모르는 거고, 순수한 거는 다 알면서도 그거를 잘 이해해서 못하게 이렇게 하고, 내가 그걸 잘 피해 나가고 잘 이용하고 하는 거예요, 알면서. 그런데 제가 미움을 안다고 하면서 미움을 몰랐던 거야. 미움은 그냥 미워가 아니에요. 헤라 엄마가 미움을 쓸때 전부 사랑받았다고 느끼고 우리 아기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혜라 엄마가 먹은 마음이었기 때문이야. 뭘 빼앗으려고 하거나 내걸 취하려고 하거나 어떤 이익이 아닌 그냥 순수하게 네 마음을 좀 봐. 그거 인정을 해봐. 너 그러다 큰일 나지.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실제 미움은 뭐예요? 갖고 싶은 마음. 높은 데 오르고 싶은 마음. 절대 아래로 안 있겠다는 마음. 그게 뭐냐면 열등이들이 쓰죠. 열등이를 아주 약자 열등이로 오랜 세월 살아왔던 조상의 마음이 있는 아가들일수록 그 암투가 심해요. 절대로 강자를 안 쓰고, 강자 썼다가 뺏기고, 두렵게 공격당할까봐 그거 못 쓰고, 약자라고 하면서 사실 뒤에 숨어서 교묘하게 뺏고, 눈치채지 못하게 남을 갖다 이용해 먹고 할때 그거를 진정한 미움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미움도 그냥 화내고, 그냥 손해봤다고 투덜거리고 이런 미움은 아주 1차원적이고 단순한 미움이고요. 그 미움의 속성 자체가 아주 복잡하고 교묘하고 에너지가 큰 거대한 미움은 뭐냐면 권력과 같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영화 보면 특히 많이 나오죠. 후궁들의 암투. 후궁들의 암투. 그래서 후궁 가까이, 후궁들끼리 뭐 왕을 갖다 빼앗기 위해서 서로 나중에 막 죽이잖아요. 독살도 하고 막 모함하고 왕을 이렇게 했다고 막 고자질하고 막 온갖 이간질과 권모술수가 날뛰죠. 그거는 뭐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지 그 주위에는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꼴저꼴 보기 싫어서 권력의 그런 속성인 미움 보기 싫어서 그걸 다 버리고 낙향해서 돗닦고 제 조상들이 그랬고 합천이 씨가 왕한테 또박또박 말하다 삼족이 멸했다니까? 그 권력의 속성을 알고 그걸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권력에 따르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암투나 그걸 가지려는 그런 마음을 미워하면서 그걸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아, 갖고 싶지. 오랫동안 약자로 살았는데 그 권력자한테 붙어갖고 좀 이렇게 받고 싶은데 저런 아부하는 인간, 응? 청렴결백해야지 하면서 막 그걸 미워했던 거야. 그리고 그건 미움이라고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그것도 미움이에요. 거부하는 건다 미움이야.
권력에 아부하는 것도 내 거를 취하기 위해서 가식을 떠넘기 때문에 미움의 일종이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을 미워하면서 왜 저렇게 아부하는 건 나빠 하는 것도 미움이에요. 다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권력의 속성을 꿰뚫어서 알아차려서 내가 하지는 않을지언정 알고 있어야지 당하진 않아요. 그렇지 않고 권력을 잡으면 그 미움의 속성을 잘 모르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그것 때문에 엄청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 권력의 암투에 휘말려서 그 미움 때문에 미움을 인정해주지 않고 미움을 쓰니까 어떻게 되죠? 화를 당하죠. 엄청난 미움의 쓰나미로 현실에서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 가서 서울 지역 리더들을 엄청 이제 혼내준다고 갔어. 그래서 요번에는 황준아가랑 의강아가를 딱 때리고 서울 아기들이 세잖아요. 아무래도 서울 지역 특성상 열등이들이 그 권력의 암투가 있어. 권력의 암투란 뭐 꼭 뭐 출세하지 않아도 서울 같은 곳은 어때요? 다 경쟁사회지. 이미 경쟁하니까 회사 들어가서도 내가 윗사람한테 더 잘 보여서 내가 출세하고 남을 제치고 위로 올려가려는 그런 게 속성이 세지요. 현대 문명사회에서 큰 대도시일수록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어떤 권력 집단에 가까웠어요. 그게 센데 그 서울 아기들이 센 수밖에 없어요. 무의식 속에 그 애고가. 그래서 이 아기들이 이제 너무 그게 심해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수치주면서 그거 안 보려고. 사실은 너무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고 싶은 속에 뭐예요? 인정받고 싶고 권력도 갖고 싶고 돈도 갖고 싶고 하는데 그게 수치스럽다고 다 버린. 너무 세니까 수치스러움도 세겠죠? 버린 아기들이야. 그래서 요번에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 안 하면 혼내준다고. 그리고선 올라갔어요. 황준아기랑 의강아기 데리고. 황준아기, 의강아기 전부 다 그냥 새카만 양복 입혀갖고 저승 사자처럼 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좀 혼내줄 거야. 서울 지역 리더 아기 중에 그냥 남자 아기들부터 아주 그냥 니네 죽었어요. 이러고 올라갔더니 막 얼굴을 보는데 아 제가 참외가 올랐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못 줬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기들을 보니까 이미 풀이 죽었어. 아기들이 착해갖고 삼촌매하고 이미 그렇게 죽었어. 그리고 또 엄마한테 또 혼나 그리고 떨고 있는데 그 모습이 되게 안쓰럽기도 하고 내가 참외가 올라서 엄마가 사랑을 그래도 여기 마스터 아가들은 내가 끼고 티타임 때 맨날 사랑 주고 브이로그 찍으면서 또 사랑 주고 했는데 그 아기들은 너무 내가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안쓰럽고 짠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기들 그 막 혼내켰어. 일단 혼내키면서 사랑을 줬어요. 주로 사랑 주고 엄마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아기들을 진짜 너무 사랑한다는 거 왜 그거를 이해를 못하냐 눈빛 한 자락에 보이지 않느냐고 하면서 계속 내가 진심을 막 계속 전하니까 이 아기들이 내 사랑을 아는 거야. 아 엄마가 사랑하는데 그걸 자기들이 수치졌구나 인정 안 하고 그리고 사랑 내가 주는 사랑을 못 받으니까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이 애쓰는 애고가 있으니까 이게 또 미움이야.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누구야 이렇게 부를 때 누가가야 이렇게 할 때 이미 눈에서 막 나가거든. 엄청 귀엽고 사랑스럽거든. 사실 나에게 제일 많은 우리 영희아가조차도 그렇게 귀여워 보여요 제 눈에는. 그래서 사랑스럽고 그냥 막 깎여물고 싶고 너무 이쁘거든. 근데 육체에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눈으로 다 가는데 이 아기들은 안 보여. 내 눈이 왜 막 너무 해라엄마 왔어 열심히 해야지 혼나면 안 돼 뭐 이렇게 내가 한 번도 혼내킨 적이 없는데 막 이렇게 요번에 처음 혼내켰잖아. 사랑 내 해라엄마가 주는 사랑 수치주고 자기들 사랑받고 싶은 마음 수치주고 했다고 그걸 막 전하니까 이 아기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아 우리가 너무 우리 속에 있는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을 수치줘서 헤라엄마의 사랑도 하나도 못 받고 뺏겠다고 헤라엄마 사랑 뺏겠다고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어떤 부분은 막 버리고 마음도 버리고 서로 막 그렇게 살았구나 회원아가들한테도 최선을 다해 사랑을 못 주거나 이걸 알고 되게 참회하고 울고 사랑으로 소통했어요. 그러고 나는데 그 다음날 됐는데 한 아가가 미움을 쓰기 시작해. 갑자기 밤 11시 30분이 넘어갔고 지역리도 안 할래요. 뭐 이렇게 톡을 보내면서 개미움을 쓰는 거 저한테. 그리고 그냥 무조건 미안합니다 엄마 사정이 이런 게 생겨서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안 할게요. 안 할래요. 뭐라고 하면서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그 다음 날 하루 종일 미움을 쓰고 자기가 제일 꼴찌로 들어왔으면 지역리도 아가로 모든 지역리도 아가한테 만약에 못할 사정이 생기면 이래서 못하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한테도 얼굴을 보고 해, 엄마, 제가 집안에 이렇게 일이 있고 이런, 그러면 우리가 다 마음 아파하고, 아, 그래, 그거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하자, 같이 어떻게 알아보자, 이럴 텐데 다짜고짜로 미움을 쓰는 거예요. 예의도 없이. 그러고선 그 다음날 지역 리더, 지역장 아가한테 그냥 오늘 전화 안 됩니다, 저 그만둘래요, 이렇게 또 띡 통보하고. 정말 미움의 끝을 봤어요. 깜짝 놀랐어. 밑도 끝도 없이 설명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너나 다시는 안볼 거니, 다시 안 보려면 여기서 끝내버린다, 아니면 전화해라, 이랬죠. 그랬더니 다시 안 보긴 뭘 안 봐. 그렇게 개미움 쓰는 건 여러분, 엄청나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 밤 9시 넘어 전화가 왔더라고요. 소리를 막 질렀지. 이게 어따위 이런 버르장머리를 하냐고. 선배, 어? 도반님들한테 예의 있게 얘기를 하고 보고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얼굴 보고 말을 해야지.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너 그따위로 배워먹었냐고 막 하면서 소리를 질렀더니 막 미움이 주체할 수 없이 올라왔대요. 밤에 막 미움이 정말. 그래서 그 미움이 너무 세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자기가. 그냥 막 딸려가서 혜라 엄마한테도 미움질을 하고 아가들한테도 하고. 여러분, 너무나도 사랑받고 싶고 다 뺏고 싶은 마음이죠, 사랑을. 그냥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사랑을, 애쓰는 애고 죽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쳐다보는 눈길에서 누구야 할 때 그냥 사랑을 못 느끼면, 사랑을 못 느끼는 이 애고, 사랑을 다 버려서 수치스럽다고. 그 애고는 어때요? 뺏겠다고. 나만 사랑받겠다고. 뺏는 놈이 올라와요. 걔가 미움이 올라오는 거야. 사랑을 인정 안 해서. 사랑을 인정 안 한 게 아니라 못하는 거지. 느끼지를 못하니까. 혜라 엄마가 이렇게 보고 이미 지영 리더 아가들은 누구야 이름 부를 때 이미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랑을 느끼면, 아, 사랑받는구나 하면 그 뺏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근데 하나도 못 느껴. 왜 못 느끼느냐? 자기가 못 받는 거야. 누가 못 받게 하느냐? 막 애쓰면서 열심히 해야지. 버림받을지도 몰라 이렇게 두렵고. 열심히 해야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나는 사랑 못 받는다고 느끼고. 그래서 버림받고 새엄마 밑에서 자라고. 응? 그리고 날마다 맞고, 어? 그리고 날마다 두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이렇게 자란 아기들은 그 애고가 딱 갈아먹어서 사랑이 못 오게 하는 거야. 혜라 엄마 주는 사랑이. 그러니까 남들은 다 받는데 나는 못 받는 것 같고, 또는 남들 받는 거 다 보기 싫어, 나만 받고 싶고, 이런 미움이 세게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도반들 사랑받는 거 보면 행복해야 되는데 다 뺏기는 것 같은 거야, 혜라 엄마 사랑을. 그러니까 많이 미움이 여기까지 찬 거예요. 그 전날 힐링 세션 하러, ROS 신청해서 힐링 세션 하러 저한테 왔었거든. 왔었는데 그날 폭풍 사랑 주니까 너무 행복했던 거야. 그리고 내가, 아가, 엄마가 마스터 아가들 데리고 올라가서 너희들 삼천배안 서울 지역 아가들 보고 혼내줄 거야, 엄마가 이번에 정말 너희들, 이러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움의 애고가 은근 미워할 걸 기대한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 그 글을 보고. 미워할 걸 기대했다 와서 사랑 주고 소통하고, 이제 사랑으로 소통하고 살으려니까 열받은 거야. 소통하기 싫어. 나만 사랑 받고 다른 아가들은 다 혼내켜야 되는데 엄마 왜 소통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미움질을 하는 거야. 이 아가가 새엄마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 새엄마가 들어와서 딸을 하나 낳았어. 그래서 항상 새엄마 품에는 딸이 있었던 거야. 그거 볼 때마다 빼앗긴 아픔. 사랑받고 싶었는데 그 사랑을 인정을 못하니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빼앗긴 마음만 느낀 거야. 나는 엄마 딸이 아니라 사랑 못 받고, 쟤는 엄마 딸이야 사랑받네. 나는 빼앗겼어. 그래서 그 애고가 이 빼앗긴 아픔을 안 느끼고 다 버려서 나는 당연히 뺏어야 된다는 미움이 돼버린 거예요. 다 빼앗긴 애고가 사는 거야. 응? 그때 그 새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동생을 보면서 나는 다 쟤한테 엄마 사랑 빼앗겼다는 애기가 사랑을 빼앗긴 아픔을 그때 인정했어야 엄마가 새엄마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고 인정할 수 있었을 텐데 빼앗긴 아픔을 하나도 인정 안 했어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인정 안 했어.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빼앗겼다고도 인정 안 했어. 빼앗긴 거 인정 안 하니까 빼앗긴 아기가 뺏겠다고, 당연히 나는 뺏는 게 당연한 거야 하면서 그 뺏는 미움도 몰라요. 자기가 뺏는 미움인지도 모르고 자란 거야. 그래서 이야기가 미움이 올라오면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혼미하대요. 미움이 뭐 미친듯이 올라와서 뺏겠다고. 그래서 저한테도 미움지를 쓴 거야. 왜 딴 아기들 다 버리고 나만 사랑해야지. 왜 그 아기만 사랑합니까? 그 아기들을 왜 사랑 줍니까? 난 당연히 받아야 돼요. 다 빼앗겼어요. 이렇게 새엄마를 투성한 거죠. 그 개미움을 쓰고 도반 아기들한테도. 그리고 같이 이제 어제 소통했던 아기가
또 하나 그 얘기를 하더라. 혜로 엄마, 난 진짜 내 미움을 봤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다른 지역리도 아가들한테 사랑 주는데 자기가 정말 엄청 미움이 올라오더래요. 사랑 주는 거 보면서 너무 수치스럽고 사랑 받고 싶은데 그거 남 사랑 주는 건 너무 싫고 미꾸. 자기가 아 내가 사랑을 이렇게 수치주고 미워하는구나. 사랑받는 게 너무 두렵구나. 여러분 가만히 봐요. 사랑받는 게 너무 두려워서 안 받으면서 너무 받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움으로 뺏으려고 해. 남못 받게 하는데 주력을 한다든가. 그게 안 튀죠. 사랑받는 거 회방하고 사랑 싫어. 난 미움만 쓸 거야.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게 덕질이라면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게안 튀죠. 자기의 어떤 이익과 손해도 없이 그냥 미워하는 거야. 그냥 미운 거예요. 그런데 미움 중에서 사랑이 변형된 미움이 있어요. 아주 극도로 사랑받고 싶어. 극도의 사랑은 뭐죠? 나만 다 갖고 싶어. 나만 출세하고, 나만 인정받고, 나만 사랑받고, 내가 다 돈도 갖고, 뭐도 갖고, 이러고 싶은 사랑. 그게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 탐욕이죠? 사랑받고 싶은 탐욕이. 그걸 인정 안 하면 미움이 되는 거예요. 그 미움을 교묘하게 쓰는 거죠. 그게 권력욕인 거야. 이 아기가 너무 뺏긴 아기라, 새엄마 밑에서 자란 이 지영리도 아기야. 너무 뺏긴 아기라. 그 탐욕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음 밑바닥에는 그게 있었던 거야. 그 지영리도 아가들 다 버리고, 저만 이뻐하고, 모든 권한도 저한테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빼앗겼다고 느끼니까, 자라면서. 그 마음 밑바닥을 어제 좀본것 같아요. 저한테 전화 와서 막 울면서 잘못했다고. 그래서 선배 아가들한테 전부 무릎 꿇고 용서 빌고 참회해라. 너의 미움을 봐라. 세상에 그렇게 미움을 쓰고 살았으니 네가 다 갚겠다고. 헤라 엄마를 사랑한 게 아니죠. 헤라 엄마를 무슨 권력자처럼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슨 권한을 부여하고 자기만 사랑해줘서 자기만 에너지 세지고 권한 갖기를 원했던. 이용하려고 했던 거지. 그건 사랑이 아니죠. 어떤 목적을 갖고 헤라 엄마를 보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도 목적이죠. 그랬을 때 그건 미움이에요. 그냥 사랑해야 돼. 그냥 좋아. 그래야 돼요. 헤라 엄마가 누구를 볼 때, 예전에 제가 완전히 미움이 깨지지 않을 때, 목적을 갖고 좋아한 적이 많아요. 아, 저 아기는 우리한테 이렇게 도움을 줄수 있겠어. 우리가 이렇게 행정적으로 이런 게 힘든데, 아, 이걸 도와주지 않을까? 부탁도 한 적이 있고, 그러면서 그게 미움인 줄 몰랐어요. 그 아기를 그냥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이용하는 거잖아. 그거를, 우리한테 조금 도움을 줄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제가 청탁을 한 거죠. 물론 뭐 커다란 청탁이나 뇌물 준건 아니지만, 야, 이거 우리 이렇게 하는데 좀 해결을 도와주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거를 쓴다는 걸 알고, 썼으면 그게 미움이 아닌데, 쓴다는 것도 모르고, 나는 얘를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쓰면, 그건 순수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종의 미움이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용하고, 당연히 그렇죠. 권력자 옆에 있거나 나보다 높은 사람, 직위가 있고 돈이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덕을 보고 싶어 해. 그런데 그걸 기꺼이 인정해야 돼요. 그 마음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볼때 올라오는 수치와 그 마음을 들킬까봐 두려운 마음을 다 인정해서 그 수치와 두려움이 나가서 그걸 봐도 아무렇지 않고 그렇게 인정한 상태에서 쓰면 그것도 사랑이에요. 권모 술수 암투일지라도. 하지만 그걸 전혀 모르고 그냥 쓴다든가 인정을 안 해주고 그 마음을 미워하고 그 마음을 두려워하고 수치 주는 거 미워하는 거죠. 미워하면서 그 마음을 쓰면 미움이 쓰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인정하고 쓰면 권모 술수조차도 사랑이에요. 근데 그 마음은 나쁜 마음이지 하고 버리고 버리면서 수치 주면서 미워하면서 그러면서 쓰면 그건 미움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차리는 것도 미움이야. 반드시 그걸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그걸 알았어요. 내가 그걸 인정을 안 해줬구나. 이번에 징계한 마스터 아가들 보면서도 제가 제 마음을 엄청 보면서 왜 어떤 마음을 안 봐서 저 아기들이 나한테 왔을까? 이번에 풀렸어요, 제가. 어떤 마음? 그 아가들이 전부 목적성 있게 저를 본 거야. 저는 그냥 순수하게 마음을 인정해라, 인정해라 했는데 바보 열등이 아픔을 인정 안한 이유가 있던 거야. 나한테 그렇게 혼나면서도 고집 부린 게 뭐냐면 뺏고 싶은 마음이죠. 헤라 엄마 앞에서 내가 바보 열등이를 인정하면 헤라 엄마가 나를 중용하지 않을 거야. 응? 자기 딴에는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 얘기는. 열등이 해고라. 계급 의식으로.
그러니까 내 바보 열등이를 인정하면 헤라 엄마가 나를 높은 자리에 안 올려줄 거야. 나를 팀장이나, 어? 나를 권한을 안줄 거야. 이러면서 고집을 부리고 뺏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던 거야. 나는 그거를 몰랐던 거야, 이 바보가. 정말 내가 열등이 바보구나. 그래서 바보구나. 제가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을 써본 적이 없고, 그냥 너무 멍청할 정도로 순진했던 거죠. 그냥 솔직하고 순진하고. 그 또한 미움이죠. 그런 어떤 뺏고 싶고, 나보다, 내 능력보다 더, 한 권한을 갖고 싶고, 이게 에고의 속성인데, 그 마음을 기꺼이 인정해줬어야 돼. 그리고 내가 설명해줬어야 돼. 그래도 그렇게 될수 없다는 거, 너가. 알고 해줬어야 되는데, 꿈에도 나는 몰랐던 거예요. 미움 쓰는 걸. 그래서 그 아기들을 보니까, 자기보다 조금 더 능력 있거나 잘 나왔거라고 생각하거나 헤라 엄마한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런 아기들한테 이유 없이 다 미움을 쓴 거야. 다 뺏고 싶으니까. 미우니까. 자기가 미움 쓰고 제 앞에서는 아닌 척 가식 떨고 사랑받으려고. 그래서 뭔가 그 아기들의 권한을 뺏고 싶고 올라가고 싶고 이랬던 거야. 근데 저는 그거를 꿈에도 그렇게 하리라고는 몰랐던 거예요. 그 미움의 속성 자체, 에고의 자체를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그거를 내 무의식 속에는 그런 마음은 나쁘다고 생각해서 애초에 버린 것 같아. 애초에. 그래갖고 그거를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권모수수나 막 뒤에서 이렇게 모략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저게 무슨 소린지를 잘 모르고 이해를 안 해주는 거죠. 그 마음을. 그 미움을. 사랑받겠다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미움을 반드시 쓰게 돼 있거든. 아니, 말하자면 2차 세계대전 때 마탈이나 이런 스파이를 집어넣어서 침투시켜서 남자 꼬시고 뭐 이래서 고급 정보 빼내고 이런 게 전부 권모술수 아닙니까? 그쵸? 그걸 좋다 나쁘다고 할수 없죠. 우리 편 있으면 좋은 거고, 저쪽 편 있으면 나쁜 거고, 그쵸? 그런 거잖아. 옳고 그름이 어딨어. 그렇잖아요. 전략 전술을 세워서 이순신 장군이, 뭐 명량대첩,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교묘하게 적의 마음을 이용해서 막 했을 때, 우리는 그게 옳은 거지. 하지만 저쪽은 그렇지가 않죠, 일본 쪽은. 항상 그런 거예요. 그게 옳고 그름이 없는데, 그 마음은 나쁘다고 굳게 믿고 너무 나쁘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다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 삶이 항상 단순하고, 합천이 씨의 관념이죠. 합천이 씨가 그게 없었던 거야. 그 권력 옆에 아예 가지를 않고, 왕한테 직언한다고 그렇게 적당히 아부도 하고 당연하잖아요. 듣기 좋은 소리를 가끔씩 들어줘야 되는데 왕도 얼마나 피곤하겠어. 근데 그거를 올곧은 소리 한다고 하면서 아니되옵니다. 상소를 몇 년씩 올리니 얼마나 죽이고 싶은 마음을 일으켰겠어요. 그게 청렴결백하고 나는 아부하지 않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것도 지독한 미움이에요. 조금 아부하고 권력자에게 조금 이렇게 굽혀주는 그런 그래서 사랑받으려는 아기 그 마음을 미워했던 마음이죠. 그리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분별심, 어마어마한 분별심으로 사는 건데, 고집인데. 그 조상의 마음이 있어서 아예 저는 그게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 아기들에 대해서 내가 파악을 못했던 거야. 그 아기들을 이해를 안 해준 거죠. 그들의 미움을 써서 제 옆에서 저를 이용해서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건데, 그것도 일종의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인데,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 막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그런 정치판에서 막 성장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보호 밑에서 그냥 영예로 곧게 있다가 최순실 아기가 자기에게 접근해서 그 최씨 가문이 자기를 이용해서 권력 잡고 그 미움으로 이용해 먹고 하는 걸 그냥 순수하게 날 사랑하고 이렇게만 본 거지. 그들의 그 미움을 갈파하지 못해서 그 미움의 애고한테 다 당하는 거죠. 그것 또한 미움이야. 권력을 잡으려면 그걸 다 알고 내가 권력자니까 이렇게 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거라는 생각을 다 하고 경계하고 옆에 사람들이 얘기하면 들었어야 돼요. 그 고집 부리고 멀리하라고 최순실 아기 멀리하라고 한걸안 들은 아기가 누구야? 이야기를 너무 믿은 거야. 사랑만 있어. 나를 사랑만 하지. 절대 위해가 되지 않아. 이런 경계심이 없었던 거예요. 에고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에고에게 아픈 마음을 인정을 해주는, 알아차린다고 인정해 주는 거야. 아, 너 그런 마음으로 있구나. 이렇게. 그 마음을 미워하고 좋아하고 그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미워하고 좋아하는 거는 집착이자 그것도 버리는 마음이라 그것도 청산이 된게 아니야. 인정한 게 아니야. 그 마음을. 미움과
사랑을 더 떠나서 그냥 그 마음을 인정하는 거죠. 아, 네가 그런 식으로 나를 대접하고 나한테 왔구나를 인정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그거를 전혀 모르고 순진하게 저 아기들이 나를 그냥 사랑해서 다른 아기들처럼 따른다고만 믿었지. 나를 일종의 권력자처럼 보고 여기를 어떤 이용 대상으로 보고 여기서 직위가 있다고 높고나짐. 그게 참 이상해요. 급여도 다 똑같이 주고 똑같이 대우하고 똑같은 숙소에서 사는데 내가 조금 더 사랑하면 그게 높은 자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또 뭔가 책임을 맡기면 그게 높은 자리라고. 자기 애고가. 그래서 저를 그렇게 접근하고 그렇게 이용하고 싶고 그리고 저를 제등 뒤에서 그렇게 속살속살해서 거짓말하고 공격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전부 자기의 어떤 에너지 차원 안에서 자기의 힘을 이렇게 키우려고 뭔가 권한을 뺏으려고 했다는 그런 쪽으로는 한 번도 생각을 안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미움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순수하게 누군가를 믿어주고 그냥 순수하게 받아 내 앞에서 하는 말을 그냥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미움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속성을 알고 그 마음이 있다는 걸 인정해줘서 얘기를 해줬어야 돼. 네가 그런 마음으로 나한테 있는 거다. 잘 봐라. 그 마음을 인정해라. 이랬어야 되는데 내가 아예 모르고 나는 그냥 이야기가 내가 그 아기들 대하듯이 그냥 순수한 사랑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나를 통해서 모든 걸다 얻겠다는 그런 이상한 탐욕이고 뺏는 마음이라는 거를 인정을 안 해줬던 거예요, 그 애고를. 그러니까 항상 이게 뭐가 안 맞은 거야. 의문이 이제 풀렸어요. 그래서 내가, 아, 그 미움이, 이번에 그 서울 지역 리더 아기도 저를 통해서 저를 일종의 권력자로 보고, 그게 뭐냐면, 헤엄마가 권력자가 아닌데 권력자로 보이는 건 조상 대대로 권력자 옆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애고들이 있겠죠, 누구나, 그치? 그러니까 너무 헤라님을 사랑하면 헤라님이 최고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그 아기들도 헤라님을 사실은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헤라님이 권력이 하나도 없는데도 권력자로 보이고 마치 왕처럼 보이는 거죠. 왕처럼 보이니까 신하는 신한테 왕을 이용해 먹고 왕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갖고 아부해갖고 이렇게. 그래서 어떤 마스터 아가들이 나한테 와서 막 그런 얘기했어요. 저기 봉진아가나 미영아가 나한테 막 이렇게 헤라님하고 옆에 와서 애교 떨때 정말 죽이고 싶은 미움이 올라왔는데 왜 그래요? 그 아가들도 그게 있는 거죠? 그렇게 권력자로 보고 아부하는 그런 마음은 나쁜 마음이야 이렇게 분별심으로 보니까 미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 아가들이 그럴 때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러니 그 마음을 이용을 안 해주니 약자의 뺏고 싶은 마음 이용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도 인정 안 해주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이랬으니 아 제가 참 참회를 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열등한 스승이구나 아직도 그 마음을 몰라줬구나. 여러분 순진한 건 자랑이 아니에요. 나이가 먹었으면 알거 알아야 되는데 너무 순진하고 한 것도 사실은 스승이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순수해서 알건 알아야 되는데 저는 알건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정말 다시 한번 크게 놀랐어요. 물론 권력자로 산 적이 없으니까 제가 항상 그렇죠? 여자로 그냥 별거 아닌 여자로 살았으니까 이런 마음을 몰랐던 거야. 가르치면서도 내가 이걸 직접 이렇게 느끼고 리얼하게 이렇게 그 인정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못했다는 걸 이번에 크게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나를 그렇게 투자해서 보는 아기들이 있구나. 충성스러운 아기로 그냥 그렇게 무조건 사랑하는 아기도 있지만 또한 어떤 권력자로 권한을 부여하고 나한테 인정받으면 엄청난, 그렇죠. 깨달은 사람이니까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예쁘게 보면 그 사람 인생이 바뀌는 건 맞아요. 근데 세상에 애고에 권력을 주는 게 아닌데 그 애고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걸. 어떤 뭐 돈을 주고 권력이나 명예를 주고 그런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은 그 존재 자체의 에너지를 크게 만들어서 자신감 있고 행복하게 살게 하고 그런 그 에너지로 마음의 에너지로 사랑의 에너지로 세상을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런 힘을 주는 거지 어떤 권력 권한이 아니거든. 그런데 어쨌든 그 마음을 보고 내가 아, 그 미움. 세상 사람들은 미움이라고 얘기하죠? 권력을 갖고 싶고, 조금 더 사랑받고 싶고, 나만 탐욕으로, 권한도 갖고 싶고, 뺏고 싶고, 돈도 뺏고 싶고, 막, 다 뺏고 싶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그 마음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인정 뭐 아, 미워한 것도 아니에요. 아예 못 알아차렸던 것 같아 옛날부터.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당했구나. 제자 아기들이 뭐 나한테 꼭뭘 맡긴 사람처럼 가끔 되게 사랑 쓰고 다 99%가 좋은 제자인데 한 1%가 예전부터 가끔 나한테 뭘 맡겨놓은 사람처럼 내놓으라고 미움을 쓰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인정해주고 다 주지 않으면 그냥 가버려요. 이상한 거지. 그리고 항상 내 앞에서 자기의 실력이 10이라면 100이라고 막 우겨. 그 되게 이상했어요. 이상하다. 자기들 능력이 10밖에 안 되는데 왜 100이라고 우길까? 그 얘기는 뭐예요? 100만큼 뭔가 대우해주고 인정해달라는 얘기지. 근데 그건 되게 위험한 거야. 왜? 그 자리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능력이 10인데 100인 자리에 올려놓으면 엉망을 만들죠. 다 같이 망하자는 거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떼기장이 쓰는 거야. 이때 그 아기의 마음을 알고 그 미움을 딱 깨줬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바보 열등이가 우길까? 똑똑하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똑똑한 아기들한테 뭔가 받을 때 뭔가 도움을 더 받고 그러는데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 아기 애고가 막더내 능력보다 더 갖고 싶고 사랑도 나만 받고 싶고 집중도 나만 받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우기면서 자기가 속으로는 알아요. 내가 열등하고 바보라는 걸. 하지만 그걸 죽어도 인정해주기 싫은 거야. 인정하는 순간 자기는 집중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고 권력, 권한도 못 가지고 돈도 못 가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기고 있는 거야. 무능한. 그럼 무능한 자기가 우기는 그 말을 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어떤 단체나 조직이나 나 국가는 망하는 거야. 능력 없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그 에고의 속성을 요번에 제가 더 뚜렷이 안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미움을 그렇게 하면서 미움 쓰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 마음이 미움이 아니고 그 마음을 잘못 쓰는 게 미움이에요. 그렇게 이용하고 싶고 뺏고 싶고 하는 마음을 제대로 쓰면 그 마음을 인정하면 제대로 쓰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나라가 위험할 때 적국의 스파이로 내가 한다는 걸 알면서 하면 괜찮은데 한다는 걸 모르고 할 때는 내가 우리 가족이나 상대의 적이 아닌 같은 편한테 쓰게 되고, 그로 인해 나까지 화를 당해. 예를 들면, 아들이 무능하고 하면 아들한테 회사 물려주면 안 돼요. 유능한 경영인 CEO를 쓰고 아들은 그 밑에 둬서 안전하게 보호받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우리 아들이 내 회사 물려받아야 되지. 해서 무능한 아들을 두면, 아들도 욕심으로 내가 얻겠다고.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회사가 망하면 나도 하나도 얻을 게 없고.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전부 어떻게 됩니까?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엄청난 미움이죠? 나와 남을 전부 폭망하게 하는 게 미움인데, 그 열등이에 뺏는 마음, 능력도 없으면서 갖겠다고 그러고, 자기 분에 넘치게 뺏겠다는 그 마음이 화를 초래하는 그 미움인 거예요. 그걸 모르고 쓰면. 정확하게 알 때, 분리가 되면서 쓸때 쓰고 안쓸때안 쓰는 거야. 그리고 그런 미움을 쓰는 아기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열등의 약자로 살아서 손해본다고 느끼고 뺏긴다고 느꼈어요. 무조건 뺏고 싶어. 그래서 내 능력은 생각도 안 해. 내 권한은 생각도 안 하고 더 뺏겠다고 막. 그리고 그런 아기들이 윗사람으로 앉아있으면 어떻죠? 우리 마스터 아가 중에. 그래서 제가 권한을 딱 내려놓게 한 아가가 하나 있어. 윗자리에 두니까 어때요? 윗사람은 어때요? 아랫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돼. 힘들 때는 부모가 어떻지요? 가뭄이 들고 곡식이 조금 나오면 아랫사람부터 먹여요. 즉, 자식부터 주고, 이런 말 있잖아. 흉년에 아기들은 배터져 죽고 부모들은 배골아 죽는다고. 애들 굶어 죽을까 봐 부모는 애기 계속 먹이잖아. 똑같아요. 윗사람은 그 아랫사람부터 생각해 줘야 되는 거지. 응? 조금 더 그들이 없을까 봐 주고. 그 다음에 내걸 챙기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는 보니까 지 것만 챙기려고 하고 아랫사람 몸은 아파 죽겠는데 그걸 안 보는 거야. 윗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 권한을 내린 적이 있어. 내렸더니 난리쳐서 또 그때도 한번 한바탕 난리를 치렀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너무나 약자로 살았던 사람이 강자가 되잖아? 그럼 너무 얄밉차게 뺏는 거야. 미움이 센 거죠, 그게. 좀 이렇게 보고 적당하게 뺏어도 적당해야 되잖아. 다 뺏는 거야. 다 내가 강자지 하면서 막 이제까지 한풀이 하자. 약자로 못 뺏은 거. 그러면서 또 당연히 강자라고 뺏지도 않아. 약자인 척하면서 계속 뺏어. 강자라는 거 인정도 안 하고.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게 전형적인 권력의 암투, 미움. 그게 진짜 미움인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도 안 되는데 그냥 화내고 무시당했다고 화내고 그냥 이럴 때 1차원적인 미움인 거지. 그건 사실은 진정한 미움이 아니고 손해이익을 따져서 절대 손해 안 보고 이익만 보려고 하고 그 이익도 과도하게 보려고 할 때, 즉내 능력의 분수에 맞게 받아야 되는데 그걸 초월해서 실제 내 능력도 없는 사람이 받으려고 할 때, 뺏으려고 할 때, 권한과 돈과 뭐 이런 것들을, 사랑과 이런 것들을, 그럴 때 그렇게 미운 짓을 해서 남도 힘들게 하고 나도 사실은 나중에는 망하게 되는 그런 미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서울 출장이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했어요. 미움의 속성을 아는 어떤 계기가 됐다고 하나? 미움을 어떻게 쓰는지 교묘하게 뒤에서 쓰는 그게 미움인 거죠. 손해 안 보겠다고. 항상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목적이 있어서 대할 때 여러분 건 미움인 거예요. 상사를 볼 때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이 사람이 능력자고 이 사람이 권력이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잘 봐주세요 이럴 때 미움인 거예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저 사람이 그냥 그 존재가 너무 예뻐. 그래서 가서 사랑해 이럴 때 그 사랑인 거예요. 그 목적 자체가. 그래서 집착이 미움인 이유. 자식을 사랑할 때 그냥 내 자식이라서 사랑하면 장애인이라도 사랑하고 공부 못해도 사랑, 그냥 사랑해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기 혼내킬 때도 사랑 밑에 묻어나와. 아가 너 공부 안 하면 엄마가 너무 어떻게 속상해서 우리 애기 잘못될까 봐 걱정돼 이렇게 쓰는데 그러지 않고 목적이 있어. 우리 아기가 출세해야 돼. 얘 때문에 덕을 좀 보자. 물론 그런 부모님이 거의 안 계시겠지만 그러면 어때요? 덕을 못 볼 것 같고 얘를 키우는데 돈만 많이 들고 힘들 것 같아. 그러면 그 미움하고는 부모도 어떡하지? 가끔 애기 죽이잖아. 자기 자식도. 자식에게도 목적을 쓰는 거야. 이익을 보려고 해. 근데 어린애한테 무슨 이익을 보겠어? 똥강아지 뭐 앵앵 울고 맨날 기저귀 갈아야 되고 맨날 손해봐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기저귀 갈아주고 돈도 쳐드려야 되고. 따져보면 그래서 미운 거야. 하나도 이득이 안. 지독한 미움은 자식도 그렇게 죽여버려요. 자식이 맨날 금똥을 싸봐. 죽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미움이 센 아기라도 분노 때문에 죽인 거 아니야, 단순히. 자기 아기를 죽이고 막. 지난번에 입양한 아기 죽인 그 부모도 보세요. 입양금 받으려고 이익 되면 얘를 받았다가 금통 싸는 줄 알았더니 얘가 보니까 이게 돈이 더 들어가네. 입양해서 얻은 돈보다. 이러니까 거기서 손해 이익을 따지는 그 애고. 진짜 무서운 미움이죠. 이익 보려는, 얻으려는, 빼앗으려는 열등의 애고. 목적성을 버려야 되는, 그걸 못 버리고 손해 안 보겠다는 그 애고가 있을 때는 그렇게 무서운 일을 저지르는 거야. 이익이 안 되네? 그러니까 죽인 거야. 심지어 자기 자식도 죽이잖아요. 방치해서 죽이고. 왜? 엄마 귀찮기만 하네. 내가 뭐 게임방 가는데 내 애기가 있으니까 앵앵 울기만 하고 돈 만들고 얘가 뭐 나 도와주는 것도 없어. 이렇게 무서운 인간이 되는 거죠. 그걸 너무 따지고 절대 손해 안 보려는 인간이 미움의 최고봉인 거야. 왜 그걸 따지고 따지고 따지다 보면 머리가 아니라 몸이 따지게 되는데 몸이 그냥 모든 거에서 그걸 다 따지는 게 그냥 작용을 해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늘 그게 작용을 해서 내 자식한테조차 그게 작용을 해서 자식이 귀찮고 왜 귀찮아요? 이익이 안 되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부모가 예전에는 부모한테 사랑, 부모를 사랑하다가 늙으면 부모가 귀찮아지는 게 바로 그 애고죠. 어렸을 때는 부모한테 받는 게 있으니까 이익이야. 그래 좋아하다가 늙으면 손해봐. 그러니까 죽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큰 미움이 손해 이익 따지면서. 그리고 그 손해 이익 따지는 그 미움의 애고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할 때 그게 진짜 미움이에요. 알아차리고 인정하면 어떻죠? 따질 때 따지고 부모나 자식한테 안 따지겠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이 수치가 올라와요. 내가 이렇게 이익 손해만 따지고 내가 이런가 하고 하지 않겠죠. 하지만 필요할 때는 따질 수 있게 되고 어쨌든 내가 이익을 봐야 살지 내가 맨날 손해보고는 못 살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미움의 애고다. 그 미움의 애고를 인정하는 게 참 어렵죠. 내가 그런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수치스러우니까 그걸 인정을 절대 안 해주고 교묘하게 뭘 들킬까봐 두려워서 그걸 몰래 쓰고 있어.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런 애고는 수치당해야 되는 거야. 들켜야 되는 거죠. 근데 헬 엄마가 그거를 제가 써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까지 당했다는 걸 알았어. 16년간 당했어. 나는
옛날에 내 제자들이 왜 나한테 그렇게 날 버리고 간 제자들이 왜 그런가? 뭔가 이익을 얻을 게 있나 하고 나한테 왔다가 그게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버리고 갔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 마음을 인정해줘서 알아차리게 해줬더라면 그 아기들도 공부됐을 텐데 그 마음을 너무 오랫동안 조상대대로 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 마음 나쁘다고. 어? 아예 관직에도 안 나가고 고사리 캐먹으면서 산에서 그냥 돗닦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그 미움을 그렇게 해서라도 사랑받고 싶은 그것도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지. 이용해 먹으면서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 그 미움의 애고 열등이에 뺏고 싶은 미움의 애고를 내가 너무 버려서 인지가 그게 제대로 인식이 안 됐구나. 그거를 요번에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징계받은 마스터 아가들이 그냥 나를 사랑한다고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행태라 이제까지 그거를 수행을 한다고 해도 왜 이랬을까? 내가 이제 그 아기들을 좀 깰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 아기들 그 미움을 알려주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왜 그랬는지 자기들도 그 마음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인정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막 모르고 막 쓸려서 쓰기도 하고 조상의 마음이니까 그걸 알려주고 하면 알아차리게 되면 깨어나겠죠. 부디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라면서 그거로 꽂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그 미움이 누구 속에나 다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조상들은 다 그걸 살았겠죠. 저 같은 애고는 이제 버리고 살았던 거고 우리 그 징계 아기들은 거기에 빠져갖고 그건지도 모르고 계속 쓰고 살았던 거고 또 그 마음을 알면서도 수치스러워서 인정 안 했던 거고 둘 다 미움이죠. 그걸 인정해주는 게 마음 공부예요. 나쁘다 좋다에 휩쓸리지 말고 여러분도 그 마음이 있다면 권력자한테 아부하고 싶고 그래서 뭔가를 받고 싶고 이 마음이 있다면 그걸 너 나쁘지? 수치스럽지? 또는 들킬까봐 두려워. 이러지 말고 그건 누구나 어떤 애고의 속성이죠. 마음 공부나 깨닫기 전에는 그 마음이 있는 거니까 인정해주고 아 내가 그렇게 사랑받고 싶었구나. 이게 아름답지 않은 방식이지만 이게 있구나. 그런 그 아기도 인정해주면 됩니다. 그 아기를 조금 더 고차원으로 쓰면 그게 국가 간의 전쟁이 뭐 스파이도 될 수 있고 아주 이렇게 지략이 뛰어난 사람도 사실은 그 마음을 인정하고 쓰는 사람이 지략이 뛰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인정 안 하고 합체돼 버리니까 멍청하게 쓰는 거지 그거를 그걸 인정을 해줘야 그거를 샤프하게 쓰는데 그래서 우리 마스터가가 얘기 추천해준 영화가 있어요 저한테 옛날에 유주얼 서스펙트 그걸 보면 거기 주인공이 그거를 이렇게 싹 이용하면서 사랑과 미움을 다 쓰면서 적을 막 이렇게 가식도 막 쓰면서 권모술수로 쓰면서 딱 제압하는 그런 영화인데 너무 재미있게 봤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기는 그걸 쓸 수 있는 아기지. 그 미움을 막 사용하면서 그 사랑을 세상 사랑을 받겠다고. 세상의 큰 사랑은 다 그거로 오는 거거든. 그래서 권력은 그 미움 그걸 그 미움을 잘 쓰는 아기 아니면 권력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 추천을 받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나는 졸리기만 하고 무슨 소리인지 아 모르겠어. 그게 제 속에 그 어떤 권모술수나 그런 걸 인정 안 한 아가가 있다는 거. 그거를 그리고 미워하고 그건 나빠 이런 마음이 시비분별하고 있는 아가가 있다는 거를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아예 나하고는 뭐 재미가 없네 그냥 이 정도지 미움도 안 올라왔는데 이제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알아차리길 바라면서 얘기합니다. 알아차리는 정도는 여러분이 그거를 알아차렸다고 해서 다음에 쓸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람마다 달라. 무의식 열린 정도에 따라서. 헤라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와서 알아차리면 다시는 안 당하고 오 그렇구나 마음으로 완전히 알겠지. 완전히 열렸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덜 열렸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또 오고 또 오고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자기가 알아차리는 만큼 알아차려보세요. 머리로 이해하는 차원인 아기도 있을 거고 조금 더 이해해서 아 감이 오는 아기도 있을 거고 아주 아주 깊게 알아차리는 아기도 있을 거고 그리고 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대부분 그런 마음을 쓰는 아기들이 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거야. 속으로 그런 이런 머리를 쓰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좀 약간 떨어지듯이 이렇게 잠재의식 자체가 그 의식을 쓰는 거죠. 제 경험으로 보면 상담한 아기들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머리를 써요. 그런 순간에 그 손에 안 보려고 할 때는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보통 때는 맹하거든요. 맹해서 사람들을 다 답답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 힘들게 만들고 막 골 크고 다니면서 자기 이익과 손해가 딱 개입이 되잖아.
돈한 푼도 손에 안 보고 물건 하나도 안 뺏기면서 그걸 기가 막힌 천재설이 나오면서 이렇게 싹 쓰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참 쟤는 어떻게 천재와 바보가 같이 있나 했는데 요번에 알았어요. 그것도 그 미움의 오가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는 그런 거는 막 그냥 남 손해보게 하면서 골크고 막 함부로 하고 살면서 자기의 이익과 손해가 딱 걸리면 엄청나게 비상하게 권모술수를 쓰면서 그거를 귀신같이 딱 뺏는다는 거를. 그런데 얼굴 모습은 어때요? 맹하지요. 떨어지게 생기. 약간 지능도 떨어지게 이렇게. 똘똘해 보이지 않아요. 숨기려고 자기의 그 안에서 그렇게 막 머리 쓰는 그 비상한 머리. 남으로부터 뺏기 위해서 쓰는 그 비상한 머리를 숨기려고 얼굴을 그렇게 맹한 탈을 쓴 거예요. 에고가 이렇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거야. 고도의 전략을 써서 사랑받겠다고 세상에 돈과 권력, 명예, 사랑을 다 뺏겠다고 하는 에고는 그렇게 뜻은 아주아주 상위 좌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영채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시고, 혜란마도 그 미움 때문에 늘 당하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그 미움을 알아차려서 제가 보는 눈이 생긴 조금 더 지혜로운 스승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우리 아가들한테 더큰그 에고를 깨줄 수 있어서 여러분도 알아차려 보시기 바랍니다. I love you.